뭐예요? 봐요. 프레젠트. 아, 이럴 때 영화 보면 여자들이 뽀뽀해 주던데, 끌어안고.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취소. 일찍 나오게 되면 삐삐 쳐요? 방송국에 있을 거죠? 네. 정강사 어디 있죠? 저 차치실에 있는데요. 네. 얘기 좀 해. 나도 너하고 한번 똑같이 해볼 생각이야. 두 사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약혼한 것도 아니고 나랑 못 만날 거 있어? 나도 기정 씨 꽤 마음에 들었거든. 생각해보니까 여자한테 일 못지않게 사랑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. 얘기 끝났어? 넌 네 자신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르지? 나도 때론 내 자신에 지칠 때 있어. 넌 안 그런가 보지? 부럽네. 아주병원 전화가 있습니다. 아, 예. 이거 처리 좀 해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이승미예요. 아, 예. 오랜만이네요. 예. 오늘 뵙고 싶은데 시간 어떠세요? 오늘이요? 바쁘신가요? 예. 저 오늘은 일이 좀 늦게 끝납니다. 그럼 내일은요? 크리스탈 빌딩 옆에 장미 커피숍 있어요. 6시 괜찮으세요? 바쁘시면 더 늦어도 상관없고요. 내일 뵙자, 그럼. 저, 이거 땀복이니까 손으로 좀 깨끗이 빨아요. 네. 미스터. 네. 점심 먹고 곧장 병원에 가서 은주 좀 데릴 거야. 내가 좀 보젠다 그래. 네. 이만 해봐라. 금주 엄마 전화 왔었어요. 저 미스터 점심 빨리 차려줘요. 네. 안녕하세요. 좀 앉아봐.
야, 이놈의 기집애야. 난 이모나 마찬가지니까 욕 좀 해도 돼. 너가 욕 먹을 짓 했고.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어? 한두의 인연도 아니고 네 엄마 입장을 생각하고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나 니네 엄마한테 나 니들한테 하느라고 했고 나 정말이지? 어? 알아요. 아는데! 너 갓났을 때 내 손으로 기저귀 수도 없이 채워줬어. 네 엄마 너 때문에 속상하고 속 썩을 때마다 난 언제나 네 편 들어줬고, 아우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더니, 아우 내 정말 이게 심장 멎을 일이지 이거. 아우 아줌마. 뭐? 사람 좋아하는 게 죄 아니잖아요. 좋아할 사람을 좋아해야지. 아니 왜 멀쩡히 남 교제하고 있는데 가로채니? 가로챈 거 아니에요. 너 박검사 병원에 온 거 봤다며? 그게 뭘 뜻해? 네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진작에 내색을 못했어? 그냥 기정 씨 마음 복잡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요. 그렇지. 서로 아는 내막들이면 혹시라도 박검사 갈등 생기고 마음 변할까 봐. 너 참 무서운 애다. 선보고 틀어지는 거 보통이잖아요. 박검사 우리 집까지 다녀갔어. 일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틀어진 거야. 내가 널 몰라서? 여과기 지나쳐서 의학인 걸 몰라서? 아. 내 결론만 말할게. 쓸데없는 욕심 버려. 너한테 맞는 신발 아니야.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너한테도 결국은 좋아. 좋아하는 사람 왜 포기해요? 너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. 우리 승미도 좋아해. 제가 유부남 사귄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이미 진전된 사이에 제가 끼어든 것도 아니잖아요. 전 포기할 이유 없어요. 너 하늘에 맹세코 떳떳해? 전혀 양심에 꺼리는 거 없어? 우연히 박검사 알게 됐어요. 자연스럽게 몇 번 만나다가 좋은 감정 생겼고요. 그게 뭐 잘못이에요? 승미랑 선본 것까지 제가 어쩌라고요? 일찌감치 포기해. 결국 너만 상처받아. 그 집에서 허락 안 한대 절대. 알고 있어요. 상처를 받든 뭘 받든 감당할 각오 돼 있고요. 부탁드리는데요 아줌마, 그 집 소식 이런저런 얘기 듣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일일이 말씀하시지 마세요. 정말이에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우 나 지금 기가 막혀서 지금. 야 참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대든지 정말. 예, 내가 너 분명히 말하는데 계란으로 파헤치기야. 두고 봐. 분명히 너만 깨져. 이대로 인천 앞바다라도 갈까요? 인천 앞바다는 왜요? 밤바다 보러요. 싫어요. 아, 또 경계한다. 아니, 그만큼 겪어보도 몰라요, 내 인격. 알죠. 그런데요? 나한테 한 짓 다 잊었어요? 내가 뭘요? 참. 처음 만난 때부터 얻어 터져 구두굽으로 찍혀. 오른뼘 맞으면 왼쪽 뺨 내놔.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. 오른쪽 뺨을 왜 맞았는데요? 아, 뽀뽀? 어? 미워. 아이, 말 그대로 뽀뽀인데 어때요? 이젠 안 하잖아요. 차 세워요. 왜요? 세워서니까 또 짜증나요. 세워요. 빨리 내려서 갈 거예요. 아이, 다신 안 그럴게요. 하여튼 삐지기도 잘해. 아, 목걸이 왜 안 했어요? 은준아? 어, 그래.
만났지? 뭐래? 낙포대 와서? 아니야. 둘이 그냥 어떻게 알게 된 거냐, 뭐 그런 거. 그래서? 대충 얘기했어. 길길이 안 뛰어? 뭘 길길이 뛰어. 어제는 아주 일랄 표정이었어. 무서워서 봐줄 수가 없더라. 어? 아니, 혹시 머리채 안 잡혔어? 혹시라도 송자 또 찾아와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즉시 엄마한테 연락해. 연락하면? 가만 안 놔두지? 어? 지금이야 좋은 게 좋다고 심정 사납겠다 싶어서 참고 있지만은 자꾸 지랄해봐. 그 집 개성 한의원 집이라며?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돌아가셨대. 그 집 가봤어? 어. 잘 살아? 중요지 뭐. 박검사 참 잘생겼더라. 승미랑 선보기를 했을 때 사진 봤거든. 어쩜 그렇게 성실하고 인상이 좋든지. 어젠 그냥 설레서 잠이 다 안 오더라. 아니 근데 어떻게 만난 거야? 그냥 알게 됐다니까. 만나면 잘해줘? 따뜻해 성품이. 남잔 그래야지. 아이고 우리 집 딸들 다 남편 복 있나 보다. 응? 어디다 비밀 전화했어요? 남자친구야. 응? 집인데 뭐. 내가 찾아줄게요. 잠깐만요. 하루 한 잔 이상씩 꼭 우유 마신다면서요. 칼슘도 들고 제일 맛있는 우유예요. 자. 예, 됐네. 뭐 사왔어? 응? 우유. 친구 누구 만났는데? 어? 어, 같이 공부하는 친구. 대학원? 어. 그 발박상지 전화 없는 거지? 그럼. 은주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겠어? 걱정 마, 엄마. 나도 정 똑 떨어졌어. 아이고. 어, 아빠, 우유 한 잔 드려요? 아, 그래. 그, 아, 저녁을 짜게 먹었는지 물티한다, 응? 자자. 예, 너 숙제 다 했지? 네. 누구세요? 아게 너. 어? 기풍이요? 설마 이 시간에 저녁 얻어먹으러 온 건 아니지? 참, 거지 취급이야 완전히. 아, 이거 주려고 왔어. 자, 나와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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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뭐? 사인? 응. 누구 거? H.O.T.하고 양파. 형 고마워. 에휴, 갈게. 아, 예. 뭐라도 먹고 가. 안 줄라 그랬어? 과일이나 주동아, 그럼. 기다려.